최고 월드 업데이트, 훈련장 편의성 개선, 그리고 신규 서바이버 패스까지 업데이트 31.1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테이고의 여러 기존 지역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지역은 버려진 병원으로 바뀌며 새로운 건물과 엄폐 공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프야드 부근에 새로운 다리가 추가되고 호산교도소, 송암, 그리고 호산 쪽의 지형지물이 바뀌어 좀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훈련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장에서 탄약이 무한으로 제공되고 무기에 자동으로 추천 부착물이 적용되며 개인 무기 및 장비 설정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운드 훈련은 잘못된 목표물을 명중했을 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서바이버 패스, 맵버그 수정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31.2 업데이트가 도착했으니 지금 바로 훈련 장비를 장착하고 신규 서바이버 패스를 획득하여 테이고로 떠나보세요. 그럼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나요. 안녕!